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 여러분 주님께서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역사가 나타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으로 여러분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의사가 할 수 없는 병이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은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 어떤 분이요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은 이게 질병이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신경성 위장병인데 이 신경성 위장병은 잘 안 낫거든요. 근데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그래 놔놓고 그 의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환자분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그러더랍니다.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라는 겁니다. 신경성 위장병인데 그 신자가 귀신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의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의사가.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성 두통, 신경성 여러분 뭐 위장병, 신경성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귀신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에 나타나 있는 질병의 증상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질병의 여러분 증상 배후에 질병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신경성 질병,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질병이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분명히 질병입니다. 자기 성질을 통제 못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어요?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이기는 사람, 막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바르르 떨다가 넘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막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여러분 그걸 누가 질병이라고 칩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요 영적인 질병인 겁니다. 여러분 성질내게 하는 그 악한 것이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질로 나타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악한 영은 자기 모습대로 인간의 삶을 통해 자신을 나타낸다. 그러니까요. 악한 영은 자기 모습대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기 부리는 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나타내요? 혈기를 나타내죠. 여러분 예? 대대로 집안이 여러분 이게 할아버지도 또 다른 할머니 위에 또 다른 할머니를 그러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도 그러고 그 아들도 그러고 그게요. 그게 그 집안에 그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술 중독되는 가정 보세요. 술 중독이 역사하는 가정은요. 전부 술 중독이에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망하는 거예요. 예? 암이 역사하는 가정, 암. 여러분 제가 그런 가정 봤습니다. 여러분 위암으로 죽이고 대장암으로 죽이고 여러분 갑상선 암으로 죽이고 막 암을 세트로 막 암으로 가족력이라 그러죠. 그래 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세력은요. 자기가 들어가면 그 자기의 정체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가득한 영이 들어가면은요. 육신의 정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음란하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놈이 들어가면은요. 원망 불평하게 만들 자기가 원망 불평하는 줄 알죠. 아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놈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제일 많이 여러분 사람들이 영향받는 게 뭔가 언짢은 섭섭한 거. 여러분 나는 섭섭한 적이 있다. 저도 손 들었잖아요. 저도 손 들었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섭섭하게 만드는 그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 들어보세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기 생긴 모습을 그대로 인간의 삶을 통해서 투영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돈 욕심 내는 놈이 들어가면은요. 그 안에 계속 돈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기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있죠. 자신이 막 대단하게 똑똑한 줄 알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러고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요. 그 안에 누가 들어앉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안에 비판, 정죄, 심판 그런 놈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도. 나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통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이 있잖아요. 그게 그 놈들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신경성 질병, 우울병, 우울증, 조울증, 거식증, 이런 폭식증,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 그런 게요. 여러분 내 속에 그게 들어와서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머리 빨갛게 물들이는 놈, 그 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악한 귀신도 그런 놈이 들어앉았대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분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노랗게 물들이는 놈 그놈 속에 그놈이 똑같이 들어앉았네. 똑같이 만든대. 자기하고 똑같이 만든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것들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점령하고 들어가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장악하고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요 못된 짓 하는 놈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천국이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는 것,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적이 없었어요?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는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온갖 못된 짐승과 교접하고요. 여러분 인간이 해서는 안 될을 여러분 그 사람을 인신제사로 막 예? 드리고 그런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죄가 거기에 다 들어앉아 있었어요. 근데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요단 건너서 천국 가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그 모든 죄, 흉악한 죄들이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다 이름도 다 생각 안 나요. 그렇게 일곱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죄악, 죄 가운데 빠져 살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은요 출애굽한 거하고 똑같아요. 출애굽해 가지고 여러분 홍해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세례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고 그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고 막 진실하고 참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광야의 훈련.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점점 이끌림 받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치면 성령 세례 받는 것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칠족속 우리 안에 이런 놈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에? 온갖 죄가요. 우리 속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시는 삶,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한마디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을 진군하여 가나안 땅의 적들을 몰아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러분 총과 칼을 들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진군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실제로는 그 여러분 지휘관들밖에 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앞에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키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일곱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들이 막 양각 나팔을 굴 때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앞에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성벽을 뜯어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적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는 곳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왜? 불순종 때문에. 한번 따라 불순종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불순종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몰아낸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낸 겁니다. 여러분 몇 명의 왕을 쫓아냈어요? 예? 몇 명의 왕을 쫓아냈어요? 31명의 왕을 처단했습니다. 31명의 왕을 처단했다는 것은요, 31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7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31개였어요. 적어도 31명의 왕을 처단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는 게 31개만 있겠습니까? 성질이 왕노릇하고 혈기가 왕노릇하고 욕심이 왕노릇하고 고집이 왕노릇하고 아집이 왕노릇하고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 심판이요. 그게 자기가 주인 되는, 자기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요, 갓바위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막 불상에 가서 넙죽넙죽 덜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지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여러분 넘보고 있고 내 안에는 이런 여러분 왕노릇하는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놈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점령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월권 행위를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적들이 여러분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살려두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진멸하라는 거,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 사람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죄를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진멸당해야 악한 마귀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활동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요. 죄가 활동하는 곳에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건강한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잠재적인 암 환자예요. 여기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원정숙 권사님 그 암 강의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시면 꼭 들어보세요. 우리는 잠재적인 암 환자예요. 우리 안에는 매일매일 수도 없는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세포가 우리 안에 계속 생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거기에 곱하기, 여러분, 수십 배를,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은,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가 어마어마한 암세포가 그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여러분,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 암세포를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잡아먹는 거예요. 암세포를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는 암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 사람 속에는 암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기면 이 암이 여러분 자라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암병에 걸렸다 그거잖아요. 암병에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암의 잠재적인 환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중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라는 중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그 안에 여러분 자기 영역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렇게 자기 안에 죄가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병보다 뭐 더 무서운 죄가 우리 안에 살면은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 그 죄가 적은 사람들은 작게 역사하겠죠. 죄가 많은 사람들은 악한 영이 떼거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첫 번째는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죄가 일어나면 주님이 성령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가 일어날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 이 건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예? 이 정상 면역세포가 암을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사람, 영감이 떨어진 사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감각이 점점 무뎌진 마치 문둥병 걸린 환자처럼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약한 영이 자기 안에서 떼거지로 살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기도하면서 예?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그 속에 있는 죄가 성령의 여러분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조명빛에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가 터지니까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임해야 될 가나안 땅, 우리 안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가나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에 다시 방귀를 들고 여러분 안에 반란군을 형성해서 여러분 안에 다시 거역, 불순종, 불신앙이 일어나고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이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가 여러분 다시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죄에게 져서 나중에는요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적과 꾸리는 땅에 가서 살면서도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한때는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요 악한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장악당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분이요 막 회개가 터져서 회개하니까 원수가 떠나가잖아요. 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든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생각만 자꾸 나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쟤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에 같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같이 만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무서운 그런 세력들이요 안에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점령하시는 나라예요.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왕로로 타던 모든 죄를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죄를 진멸하자. 그래요. 죄에게 장악당하지 말고 죄를 진멸해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죄를 몰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몰아낼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2장에는요. 한번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누가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이 못된 짓 하는 악한 왕로로 타던 게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쫓겨나가고 아집이 쫓겨나가고 아멘 안 하지 불순종이 쫓겨나가고 불신앙이 쫓겨나가고 근심 걱정이 쫓겨나가고 염려가 쫓겨나가고 여러분 불안 초조가 쫓겨나가고 두려움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 쫓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쫓겨나가야 돼요. 그놈들이 쫓겨나가고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가나안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우리 안에서 몰아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몰아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의 영적인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 활동할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 활동할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 막 칼을 탁 빼들고 여러분 적을 몰아내고 물리치고 언제 하나님의 군대가 활동하겠습니까?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언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칼을 빼들고요. 여러분 안에 진군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못된 짓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쳐부수는 겁니다. 여러분 혈기를 뽑아내고 불순종, 불신앙, 거역을 뽑아내고 여러분 완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승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속에다가 막 승리의 깃발을 팍 꽂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땅이다. 예? 예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제가 전에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다 프린터해 드렸었는데 안 붙어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린다고 해놔놓고 또 잊어버렸었어요. 제가 한 개씩 만들어 드릴게요. 코팅까지 해갖고 드릴게요. 예? 한번 따라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니까 너희들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예수님께서 점령하시옵소서. 이 저주받은 원수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에서 나가라. 여러분, 악한 귀신들이 혼비백산에서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갔는데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빈집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에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집의 명패를 바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집에 가장 이름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예? 집에 여러분 명패를 바꿔버려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어디 들어와서 설치고 난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저주받은 원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단호하게 여러분이요 먼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나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악한 마귀가 비웃습니다. 제가 전에도 가르쳐드렸죠. 야, 네 속에도 내 편이 같은 편 들어앉았는데 왜 같은 편끼리 왜 쫓아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권세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 위에 여러분 유일하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절대 권세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내가 다 받을 때에 주님의 명령의 수행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시가 여러분 예? 그 음영을 받아가지고 내시잖아요. 내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데 음영을 들고 가면은요 이게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이 그를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음영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명령으로 받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거룩한 명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승리가 어디 있어요?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속에 영적인 승리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질족속을 몰아내고 31명의 왕을 처단했습니다. 몇 명을 처단했다고요? 31명의 왕을 처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죄를 처단해야 돼요. 왕노릇 하던 것을 다 처단해야 돼요. 어디 예수님의 절대 왕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권세에 누가 반항을 합니까? 누가 반항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점령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가난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이 가나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요단강이 죽어서 가나안 땅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가나안 땅에 천국 갔는데도 왜 거기에 그 못된 놈들이 아직 적들이 있고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영적인 세계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까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쫓아내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래요. 회개를 통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회개하면 나가는 겁니다. 어저께도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슴에 여러분 응어리가 졌던 것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졌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니까 그 죄 속에 살고 있던 악한 마귀가 뿌리 뽑아 떠나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회개하면 그 죄를 집으로 삼고 살고 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기침을 하고 막 토해놓고 막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무서운 놈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많은 겁니다. 평화를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셔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는 타협이 아닙니다. 한번 더 평화는 타협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무슨 평화한다 그러면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평화는 타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평화는요. 승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이 강력해서 여러분 북한을 점령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죠. 여러분 평화도 어떤 평화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로 복음 통일돼야 되죠. 그런데 공산주의로 통일돼가지고 평화하다.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북한 사람이 무슨 평화 속에 살아요? 그들은 압제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면 악한 사단에게 압제당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에게 지면은 악한 사단에게 비참하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를 점령하시는 게 평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평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된 평화를 주리라. 그것은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할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적에게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항복하자.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오늘 항복 선언을 하세요. 항복 선언을 해가지고 여러분 항복 문서에다가 여러분이 사인을 하세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복, 여러분이 항복하기로 결단하세요. 주님이 점령하시고 주님이 정복하시는 게 참된 평화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가난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요. 너무너무 주님께서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가. 주님께서 여러분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사람을 비웃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통치, 하나님의 절대 권세가 여러분 온 우주, 온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좀 속된 표현을 쓰면은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 자기들이 뭔가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가는데요. 잠시 잠깐 후면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의 심판이 날이 다가옵니다.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다고 교만해요? 여기 그런 분 한 분 없네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있다고 감사합니까? 있다고 교만합니까? 그런 분이 여기 하나도 없는 것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절대 권세, 주님의 절대 통치권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로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께서 철창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뭐 예? 이렇게 떨며 즐거워하는 거래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의 무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은요 거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북한 정권 밑에 여러분 그 압제받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에 한번 따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통치권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나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활동하던 모든 왕노릇하던 것들이 다 쫓겨나가세요. 아멘. 저 안에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요 못된 짓 하는 왕노릇하던 것들이 다 쫓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이 쫓겨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세력들이 다 쫓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여러분 순종 속에 치료가 있습니다. 함따라 순종 속에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은요 그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함따라 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영육간에 건강해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